태풍 솔릭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. 강원도와 도소방본부, 각 시군은 비상근무를 격상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과 대규모 산지 전용지,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수해 위험 지역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설악산과 태백산 등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22일부터 고지대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. 삼척 해상 케이블카와 해양 레일바이크 등 삼척 지역 관광지 운영도 중단됐고 해군 군항 페스티벌 등 일부 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.